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남도일입니다. 제가 드디어 개인 방송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방송 이디스 채널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많은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도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돈봉투 폭행 선생 오히려 고소를 하다. 유명 유튜버가 과거 선생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반 아이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하게 유도한 선생을 찾는 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해 징역 2년이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국민청을 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겠다. 자신의 아내가 먹고 살수 있게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 부탁을 합니다. 항의도 하지 않고 국민청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국민청원은 나와 같은 사건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값을 치르고 돌아오겠다. 그가 유명 유튜버라는 점에서 아마 처벌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이며, 안타까운 점은 수익을 모두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부를 멈추고 부인에게 그 돈을 주면 될 테지만 그러지 않고, 기부는 기부대로 하고, 아내는 따로 일자리를 잡아서 돈을 벌 계획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안타까움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팬들이 혹시 자신을 도우다 처벌을 받을까봐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하지 말고 어떤 죄로 인해 간지 알아내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낸 사람이 생긴다면 법적인 처벌까지 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자신의 팬들이 자신이 떠나더라도 처벌을 안 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애처롭게까지 보이는데요. 나이는 어려 보이지만 배울 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아마 해당 유튜버가 선생님을 찾았던 이유는 보복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그 선생님이 그때는 그랬더라도 지금은 새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갔는데 갑자기 이 영상 때문에 본인이 피해가 와서 가족들과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만약에 고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지를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고소를 해도 될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고소를 취하해 줄 생각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는다면은 인간으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정말로 난 선생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해당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올림으로써 본인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지만 돈봉투를 본인이 먼저 달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폭행을 당하고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끔 유도했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은 고소를 취하시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